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다른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로 감정이 쉽게 판단하려고 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 오늘은 패션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패션처럼 자기 몸에 두르거나 주변 사람에게 어필하거나 아니 이용하는 이런 요즘 문화를 일컫는 인터넷 신조어죠. 과연 패션 우울증과 우울증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의외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우울증도 그렇고 패션 자해,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이 커서 하는 어떤 행위 같은 거를 공개하고 그걸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 같고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저게 진짜 패션 우울증이냐 아니냐 매의 눈을 가지고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과 의사조차도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선은 패션 우울증을 왜 어필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표면적인 것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이게 문화가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는 패션 우울증에는 관심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했던 분들조차 이게 유행하는 문화에서 내가 요즘에 이전 같지 않게 우울감이 너무 심해, 그리고 그 마음을 친구한테 말했어 또는 SNS 좀 올려봤어 이랬을 때 스스로를 의심하는 게 문제예요. 우울증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패션 우울증처럼 척하는 거 아닐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모방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심의 소재가 되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자기 의심을 엄청 많이 해요. 우울증이어서 온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우울증 맞을까요? 다들 제 나이 때에는 요즘에 이 정도로 우울하고 슬프고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의심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은 그냥 우울증이에요. 의심하고 말 게 없어요. 우울증이라는 거는 진단 기준에 맞춰서 보면은 우울증인 것도 있고요. 우울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가진 그런 우울감, 슬픈 감정조차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위축돼서 스스로 도움받아야 할 때 도움을 못 받는다는,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자책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그러면 원래 있던 그런 부정적인 힘든 감정들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골마가는 게 진짜 큰 문제고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커요. 이런 매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판사가 됐냐, 정신과 의사가 됐냐, SNS 자꾸 우울하다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울증 아니야, 능력도 있는데 뭐가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울감이든 우울증이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 감정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영역이어서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게 감정을 해소하는 첫 단추입니다. 근데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자체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문화 때문에 진짜냐 가짜냐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진짜 우울증이고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자꾸 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판단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이게 제일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이냐 우울증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의도로 자해 행동을 했느냐 또는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자해 행동을 했느냐 판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솔한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서 원래 가진 성향, 주변의 가족 환경, 또 주변의 지인들 환경,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믹스해서 종합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SNS에 띡 올리는 거 하나 보고 저 사람 패션 우울증이네, 얼굴이 웃고 있네, 저렇게 옷 잘 입는 게 무슨 우울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판단해요. 진짜 우울증 환자는 SNS에 글 안 올려. 다 아닙니다. 진짜 우울증 환자도 SNS 올릴 수 있고요. 진짜 우울증 환자도 관심 받고 싶을 수 있고요. 딱 나눠서 떨어지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겹쳐 있는 경우도 많고 중요한 건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죽 힘들면 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힘들고 패션 우울증은 안 힘들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입니다. 왜 저러냐, 관종이다, 애정결핍이냐, 이렇게 충동적이냐,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패션 우울증이든 패션 자해든 뭐 우울증이나 자해랑은 구분되게 가벼운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은 신체적인 손상은 없다 쳐도 자해는 신체적인 괴로움, 고통이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을 정도로 관심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자해하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절대로. 죄책감이 듭니다. 아, 내가 이것도 관심 받으려고 패션 자해야? 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비하 들어가고, 손목에 흉터를 보면은 또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이런 문화가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패션 자해든 자해든 왜 할까요? 뭐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비자살적인 자해 행동이라던데, 죽고 싶은 마음 없으면서 그러는 거라던데,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과에서조차도 그게 비자살적이냐 자살적이냐, 그 동기가 진짜 죽고 싶은 거냐 충동적인 거냐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자해와 자살. 정말 명확하게 비자살적인 자해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죽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냥 관종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자기가 힘들다고 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통보다도 더 큰 다른 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로 감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막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요. 나도 모르게 또는 의도해서 자해를 했더니,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해소되는, 이완되는, 긴장이 쫙 올라갔다가 긴장이 쫙 내려가는 경험을 한번 한다 쳐요. 그 다음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내가 조금만 감정적으로 뭔가 압도되는 느낌,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느낌을 받으면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해 행동을 해야지만 이런 감정이 해소되는 느낌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게 많은데, 정말 강조하는 자아, 특히 청소년분들이 자해 행동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흐름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행위, 뭐 반항도 해보고 조금 거부도 해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존중해주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시간 낭비하냐? 공부나 해라. 진로를 위한 준비나 해라. 가족도 그렇게 여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진솔한 감정 소통이 되게 안 되고, 감정이라는 거는 표현을 해야지만 내 감정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그런 과정 자체가 해소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요즘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쌓이고 그게 하나의 어떤 통로가 돼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 이게 해소가 되네. 그 순간에는 해소지만 엄발의 오줌 누기죠. 그 다음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그거 안 하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식으로 의존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고요. 감정적으로 아주 괴롭거나 자아가 뭔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마음이 공허하거나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못 받을 때에도 역시 자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거는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학대든 또는 학교폭력이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막 분노도 일어나고 자책감도 일어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벽을 칩니다. 감정 표현 불능증, 감정을 인식도 못할 뿐더러 당연히 표현도 못하고 무딘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에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해요. 사람은 살아있는 감정을 느껴야지만 살아있는 느낌 받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공허한 느낌을 계속 받고, 그럴 때 유일하게 내가 감정적으로 확 올라오는 거는 트라우마를 재경험할 때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복수에 집착하고 하는 게 트라우마 가진 분들의 증상이기도 한데, 자해 행동도 그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기 때문에 의존이 되는 겁니다. 강화가 되고. 단순한 게 아니죠. 근데 그거를 애정 결핍으로 인한 보여주기식, 모방, 행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는 문화가 된 게 문제고, 그럴 때 자기가 가진 이면에 있는 감정을 제대로 직면하고 바라보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숨기기에 급급해요. 그러면은 더 안에서 곪고 그러다가 더 심각하게 터지겠죠.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흐름에 관심을 좀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표현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안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랬을 때 감정이 곪는 거고, 그랬을 때 쌓이다가 터지는 거고요. 자해 행동이 많이 트렌드가 되고 따라하고 이런 게 문화가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자해 행동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 표현의 기능이 있어요. 물론 바람직하지 않아도 표현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모티콘이나 짧은 단어로 나 힘들어, 나 슬퍼, 극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짧게 짧게 하지만 진솔한 나의 디테일한 감정은 표현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어요. 이런 나만의 디테일한 감정이 안에서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점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족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어필이 된다 치면은, 내가 이런 행동을 동반해서 힘들다고 했더니 오,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와. 그렇게 되기 전에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돼야죠. 사실은 치료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행동을 못하도록 막고 뭐 충동성을 줄이는 약물 치료를 하고 너무 심할 때는 격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이면에 있는 감정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억압되거나 표현되지 못했거나 내 스스로도 그걸 몰랐거나 그래서 공허했거나 계속 수용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당연히 못 열어요. 마음의 문을 내가 닫고 싶어서 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계속 이제 수용받는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기하게 자아의 행동이 줄어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내 감정 인식하고 내 감정 표현하고 상대방이 내 감정 들어주고 수용해 주니까. 그것만큼 완벽한 감정 해소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패션 우울증, 패션 자해가 왜 트렌드가 됐을까? 온라인상의 관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리스크가 달라요. 온라인은 안전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뭐 의심을 하든 비난을 하든 그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고요. 거절받는 느낌, 상처받는 느낌이 훨씬 적어요. 좋아요 그냥 눌러주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오프라인은 아주 날 것 그대로 내가 리액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나한테 느껴져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수용해주면 너무 좋죠. 온라인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리스크가 있어요. 나를 거부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걸 경험하면 데미지가 훨씬 커요. 인간관계 자체가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비대면으로 가는 경험을 하는 게 안전함을 경험한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들한테 진솔한 나의 감정, 우울한 감정, 자해하고 싶을 정도로 충동적인 또는 공허한 감정을 표현하겠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리스크가 너무 큰데 커뮤니티가 돼서 거기서 서로 소통하는 게 활성화가 되기도 하죠. 다 같은 입장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안전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수용받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같이 모여서 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걸 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있었을 때는 나를 수용해주는 사람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간이고 슬개고 다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착취, 성착취 이런 식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 모든 사회적인 현상이나 이런 리스크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원래는 자연스러워야 할 자기 감정 인식하고 자기 감정 소통하고 그거 수용해주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 오히려 점점 그런 게 더 줄어든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 같아서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문화를 좀 만들어보자 라는 관점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대했던 영상과는 좀 다르죠. 패션 우울증 같은데 진짜 우울증 찾은 거 해서 내가 그 증거 잡아내가지고 좀 비난하고 싶었는데 실패하셨죠. 판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가 되어라 라는 얘기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자기가 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되기도 해요. 내 마음의 변호사가 되고 상대방한테 변호사가 되어주고 뭐 딴 걸 다 떠나서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집중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